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6페이지에 보시면 9번 문제예요. 27회 기출문제인데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20%죠? 무신고 납부세에게 이거 20% 상당하는 금액이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무신고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요.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40%죠. 2번 틀렸고 100분의 40이어야 되고 3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죠. 네, 그래서 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소신고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이거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20%예요? 아닙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과소납부한 세액의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 시험은 0.025% 이렇게 안 나오고 10만 분의 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만 분의 25고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단기씨가 납부할 가산금과 중가산금 계산으로 옳은 건 그랬습니다. 공인단기씨 상가분 재산세 고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납기는 2019년 7월 31일이었지만 이를 연체해서 2019년 11월 10일에 납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 일반가산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언제라고요, 이거? 7월 31일이요? 네, 그럼 7월 31일. 7월 31일 납부기한에서 있잖아요. 납부기한에서 하루 딱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8월 1일이 되면 일반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일반가산금은 체납세액, 예, 몇 프로요? 100만원에 몇 프로? 3%요.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자 보시면 7월 31일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이요. 8월 31일 요 납부기한에서 한 달 딱 지나면 즉 9월 1일이 되면 이게 이제 중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중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중가산금은 0.7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월 31일에서 한 달, 9월 30일이요. 여기서 이제 9월 30일에서 하루 또 딱 지나면 한 달이 또 지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자 0.75%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에서 또 한 달이요. 10월 31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딱 지나면 11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0.75%입니다. 근데 여기 언제 납부했어요, 지금? 언제 납부했습니까? 11월 10일 날 납부했네요. 그러면 요거 11월 1일도 지난 거죠? 자, 10월 31일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과상금 0.75%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31일에서 한 달, 요거 11월 30일, 여기서 이제 하루 또 한 달이 또 딱 지나면 12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0.75%에요. 근데 11월 언제 납부했다고요? 11월 10일 날 납부했나요? 예, 그러니까 10월 30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12월. 그래서 문제 풀 때 납부기한을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면 8월 1일 써놓고 하루 딱 지나면 8월 1일이 되면 일반가상금 자 3%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월 1일 써놓고 10월 1일 써놓고 11월 1일 써놓고 12월 1일 써놓고요. 자 12월 1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11월 10일 납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에다가 보세요. 체납세액 100만원에다가 자 0.75% 100만원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하는데 하나 둘 셋 중과 어떤 분은 이것까지 곱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 딱 지냈을 때 일반가상금이고 중과상금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이니까 9월 1일이 돼야지 중과상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납 월수는 하나 둘 셋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에 3%는 3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에 0.75%면 7,500원이고 7,500원에다가 3이니까 얼마입니까? 22,000 얼마입니까? 500원인가요? 22,000? 5, 3, 15, 예. 22,500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일반가상금 3만원, 중가상금 22,500원. 이런 식으로 정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푸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7월 30일이 나쁘게 아니면 8월 1일 써놓고, 이건 일반 가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 달씩이니까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써놓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2월 1일은 넘지 않았으니까,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납 월수 곱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아까 제가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보세요. 만약에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중가산금 계산할 때, 요 가산금 3만원 붙은 거 해가지고, 103만원에 0.75% 이런 식으로 계속 복리로 덮어시기로 가야 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냥 103만원이 아니라, 체납세액 100만원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별로 대답이 호응이 없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예, 2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는 보니까 지방세 세목 중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없는 세목인데,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목 어떤 겁니까?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국세와 지방세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 3번을 좀 보세요. 지방교육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미달 신고 납부세액이 10% 되어 있는데, 해설을 봅니다. 그 지방교육세하고요, 거기다 아래다가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써놓으세요. 지방교육세가 농특세는 얘들 부가세잖아요. 지방교육세를 보면 조세 총론의 상상 뇌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뇌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들은 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봅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고 얘네들은 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적용돼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을 본세로 할 때 이 부가세들도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않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만 신고 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본세를 취득세는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될 때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에? 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본세에서 이미 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또 부과하면 너무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얘들은 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송달이라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류 송달은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편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자, 1번 서류 송달하는 방법은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2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시송달이 된다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공,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어떤 때 하냐면, 하여튼 뭐가 곤란하고 기본소나 요약지법 나오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막 그럴 때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이제 우리가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시군의 그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관보나 공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송달이라는 걸 해요. 자, 어떤 때 하냐면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런 때 공송달 합니다. 3번 봅니다.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송달은 송달받을자에게 도달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도달이 돼야지 뭐 자기들이 발송만 해놓고서 공유송달 됐다 하면 안 되니까. 4번입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한번 눈에 띄우시고. 5번입니다. 서류 송달받을 자 또는 사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서류 수령을 거부해요. 자,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고 그랬는데 둘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아니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그냥 거기다가 그냥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딱 한번 서류 송달 나왔었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24일인가 25일 때 딱 한번 나온 게 다음 중 공유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공유송달의 사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 공유송달 사유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유송달을 할 수 없고 이때는 그냥 유송달이라서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집어넣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없다니까 틀렸어요. 자, 14번 문제 여러분이 또 별 표시합니다. 자, 14번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에 또는 국세기본법상에 이 기한을 신고와 수정신고인데, 특히 지방세 기본법상에 이 기한을 신고와 수정신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지방세법에 이 내용이 있을 때는 시험에 취득세에서 종합문제로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지방세 기본법으로 간 이후에 2011년부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는. 근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있어가지고 요 기한을 신고 수송 신고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해설이 좀 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한을 신고 수송 신고를 제가 이게 써서 하기에는 참 이게 좀 곤란하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 기한을 신고와 수송 신고는 한번 보시면요, 기한을 신고와 수송 신고는 일단 한번 보세요. 기한을 신고와 수송 신고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기한을 신고 수송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고하는 게 기한을 신고예요. 자,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를 해주면 일단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 적용하고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데, 그럴 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자, 징세비 절감, 공무원들이 고지서 보내기 전에 신고를 해주면 그래도 일손도 줄어들고 또 과중한 가산세 부담도 납세자는 덜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기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일정한 혜택을 줍니다. 수송신고는 보세요, 이건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이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송신고예요. 나 지난번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고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신고는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기한을 신고고요. 이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게,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 하는 게, 과소신고한 경우에 하는 게 수송신고입니다. 자, 기한을 신고나 수송신고 이런 거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기한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보내기 전까지 신고해야지, 기한을 신고해야지, 고지서 받은 다음에 나 오늘 오후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결정 통지 전까지. 이거는 경정, 고지서, 자, 잘못 신고한 거 과세권자가 다시 고쳐가지고 세금 부과하기 전까지,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 감면 혜택이 있는데, 기한을 신고는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기한 경과 후 요거는 1개월 내, 만약에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했다,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일기열례 기원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요. 다른 건 아니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예, 무신고 가산세. 예. 아, 요 칸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쪽에 다시 한번요. 자, 요거는 신고 기한 후,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만약에 1개월 내, 1개월 내다, 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 그러면 1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예, 무신고 가산세 하고 50%를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 그러니까 30일이 아니에요. 1개월 내.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개월 초가 3개월 내,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하면 이거는 자, 요게 올해 신설이 됐어요. 1개월 초가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입니다. 1개월 초가 3개월 내면 30%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그 다음에 요거 3개월 초가 6개월 내다,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50, 30, 20%요. 그래서 요 중간 게 신설이 됐어요, 올해. 자, 중간에 요게 신설이 됐는데, 1개월 초가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30% 감면. 요게 신설이 됐고요. 하여튼,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내 가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인데, 요 무신고 가산세지 과소신고 가산세 아니에요. 또, 얘네들 주의할 것은, 둘 다요.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기한은 신고에 관한 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도 그렇고,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 수정신고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앞에 것만 살짝 보면, 요거는 기한 후, 만약에 1개월 내,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요거는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는 과소신고 가산세, 자, 90%를 감면해줍니다. 90% 감면. 9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거 1개월 초가 3개월 내 같으면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같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75% 감면해 줘요. 요거 다 신설이 됐어요. 올해 75% 감면해 주고 3개월 초가 6개월 내다. 자, 6개월 내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초가 1년 내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초가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가 2년 내 그러면 10%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더 있어요. 그런데 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신고 했다 그러면 1개월 내 수정신고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90%. 자,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75%. 그 다음에 3개월 초 6개월 내면 50% 가면. 요런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2년 내까지 이렇게 10%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신고에 관한 거니까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시험에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0% 감면해준다. 틀려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신고에 관한 거라.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번 질문 볼게요. 기한 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품과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2번이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가 3개월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요? 예? 50%가 아니라 몇 프로? 30%예요.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30% 감면입니다. 1개월 초가 요거 3개월 내가 되면 30% 감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 신고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3개월 초가 6개월 내, 3개월 초가 6개월 내일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고, 예? 자, 과소신고가산세 3개월 초가 6개월 내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4번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안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수정신고수를 제출한 자로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가 1년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요거요 20%라고 되어 있는데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그래서 요 20%를 30% 고쳐요. 요거를. 예? 자, 그래서 6개월 초가 1년 내 같으면 몇 프로요? 30% 감면으로 요거를 좀 고쳐놓습니다. 30% 감면으로.
그래서 20%를 5번 지문 20%를 몇 프로로? 30% 고쳐놓고 요거 5번 지문 맞는 지문으로요. 그래서 20%를 30%로 고칩니다. 예,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돼 있는 거는 2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5번을 고쳐가지고 5번 맞는 지문으로 수정을 하시고 여러분들. 예. 자, 20페이지로 갑니다. 자, 2장 납세무등 돼 있는데요. 자, 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예,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예. 자, 희한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뭐죠? 시한편을 읊어주려고 꼭 매주 내가 진짜 뽑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없어지는데? 없어. 여기 분명히 꽂혀져 있어요. 문제집에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내가 분명히 월요일 날 하고서 꽂아놓고서 여기 공인단기 교재에다가 딱 월요일 날 하고서 이제 꽂아주고서 월요일 날 공인단기 교재로 강의 촬영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촬영하고서 시한편을 퍼주고 여기다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어제 다른 곳에서 강의하면서 책이 바뀌면서 뭐 어떻게 떨어졌나 봐요 이게. 오늘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찾았다니까 가방에서 그렇고 이거 없어. 아 진짜 핸드폰이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들. 희한하네. 이게 꼭 이상하게 여러분은 여기 올 때 되면 이게 뭐가 빠져버리네. 분명히 있었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20페이지 펴놓고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잖아요.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보세요. 납세 의무는 세금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우리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취득세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흔히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그 취득자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하고 그 취득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취득세는 아까 배웠어요. 자 징수 방법이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근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자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요. 자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것들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하면 신고 납부요 국세.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신고 납부한 애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세금 납부하면 납세 의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세금은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6월 1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유월을 기준으로 항상 뭐든지 판단하고 과세의 기준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소유하고 있으면 6월 1일 날 재산세 납세 문제가 되지만 다만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요. 자, 납세는 확정이요.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 지방세를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것.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자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원칙 계산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자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세. 아 이거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외우라니까요. 이 정도는 외워야죠.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얘네들 친구, 얘네들은 보통 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많은 것도 없었고 자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정부 과세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얘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 소멸합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성립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은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게 이제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29회 때 나왔는데 성립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30회 시험에서는 어떠든 간에 소멸에 관한 거 성립시기에 관해서 개정 내용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1회 시험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요 납세무 성립시기를 거기 1번 문제 있죠. 20페이지 문제 20페이지 자 2장 납세무 등에서 1번 문제 불표시하시고 그 해설 성립시기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립시기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기간을 단위로. 그래서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자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그 과세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얘들 세금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에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다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어쩌고 그러면 틀려요. 사록들어가 만들고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예요. 정확히 등기등록시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등록하는 때 등기등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얘도 아니에요. 사족들어가 만들고 등기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등록하는 때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의 기준일이 있고 얘네들 6월 1일 과세의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근데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이 더 있어요. 자 여기 우리 교재 안 나왔지만 여기 보세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과세기준일인데 언제라고요? 얘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다 똑같은데 네. 종합부동산세까지 해서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근데 주민세 일부가요. 주민세 일부가 과세의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재산분, 네.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그냥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하여튼 주민세 재산분은 또 균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균등분은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특히 개인금융주민세는 여러분의 집으로 재산이 없어도 시군군에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으면 세대주한테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8월 달 되면 이제 개인금융 주민세 나올 거예요, 거기서가. 그러면 12,000원인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동네마다 틀려요. 하여튼 재산분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금과 추상조정이 파냐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건데, 시험에 29회 시험 때 정답지원으로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도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비교해서 주민세까지 알아둡니다. 비교해서 과세기준에 납세금 성립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해요. 부가세들은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거기 지방교육세만 돼 있는데 농특세도 그래요. 자,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가산세요. 가산할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산세는 요게요. 지방세는 그냥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고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한 하는 때 납세금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합니다. 어제 뭘 했길래 오늘 이렇게 피곤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데, 근데 국세가산세가요, 국세가산세는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국세는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요걸 갖다가 기본서나 요약집에 여러분들 그 기본서 같은 데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국세가산세는 지금 제가 적어서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국세가산세는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국세가산세는 지방세는 그냥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고, 국세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요,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신고 가산세 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기간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잖아요. 얘네들은 법정 신고 기한 경과하는 때 얘네들 납세금 수상소송 성립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법정 그 신고 기한에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로 적용되는, 이 하루하루 전할 때 0.025% 적용되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 있잖아요. 근데 법령에는 뭐 국세기본법의 몇 조에 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1일 0.025% 적용되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신고기한 경과 후, 그 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경과 신고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그날이 뭐 경과하는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진짜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경과하는 때. 아, 이거 괜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진짜 쓴 게 아까워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1일 그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1일마다 그날의 경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6%잖아요.
예? 아까 국세 납부전과산세 종부세처럼 고유세를 발표증 수하는 세금은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 납부전과산세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 1일 0.06% 적용되는 거 자 찬합한 국세 세액이 얼마요? 100만원 미만일 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고 했잖아요 아까 아이고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고 아까 했어요 전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아 진짜 그래서 요거 1일 0.06% 납부전과산세는 그 1일마다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의 경과하는 때 자 1일을 기억하면 돼요 1일마다 예? 요거 그 다음에 자 종부세처럼 우리 3%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있죠 3%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3%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요거는 법정 그 기한이 법정 납부 기한이 법정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법정 납부 기한 경과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산세가 이런 식으로 좀 국세는 납부전가산세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외에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자,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런 식으로, 예. 지방세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국세도 그 외에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3%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 그 납부기한 딱 하루 지나면 3%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법정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0.06% 정도는 납부전가산세는 그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그냥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교재를 볼게요. 맨 아래 보니까 표에서 좀 해설 봅니다. 맨 아래 보니까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오른쪽 표 20페이지 해설 1번 문제 해설에서 자, 맨 아래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를 절 보셔야 되는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이거잖아요. 올렸다 드려야죠.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 우리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시니까 1번 문제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닙니다.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요.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등기등록하는 때요. 등기등록하는 때요.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등록하는 때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언제예요? 6월 1일이고요. 4번 지방소득세도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둡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해요. 그러니까 개인 지방소득세일 때는 소득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예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이요.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은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맞잖아요.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 7월 1일. 맞잖아요. 1번 확실하고요. 맨날 제가 비교해서 재산세들하고 비교해서 맨날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맨날 적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걸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를 따라가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양도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어느 언제예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3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여러분,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야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는데,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 6월 1일이죠. 6월 1일. 4번, 5번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문 성립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2번 지문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납세문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죠? 3번,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 과세분과세액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자, 납세문 확정은 누가 책임이냐는 건데, 종부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원칙은 뭐한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고의소시청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한다? 신고하는 때 예외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납세문자가. 원칙은 뭐합니까? 결정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라도 취득세, 등록면세 같은 애들도 납세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그런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세 같은 애들은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하잖아요. 신고납 불성실하면 과세권 다시 미산해가지고 납세 고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한 애들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렇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맞습니다.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아니죠? 신고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징수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선생님이 어떤 거, 보통 징수하는 선생님이 어떤 건지 그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봅니다. 예정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납세문 성립한다는데, 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한다고요? 그냥 소득세. 그러면 그냥 소득세는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12월 31일이 되면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납부할 무가 생긴 건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에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다, 소득이 발생한 때에다 막 바꿔요. 양도하는 때에다. 아무리 고쳐서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납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예외가 쭉 있지만 요 정도 아시면 되는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자, 양도소득세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얘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요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문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12월 30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요것만 기억합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5번 지문은 맞죠, 여러분? 달의 말이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이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면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니까요. 4번 문제 보니까 납세 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에 의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어떤 것들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자, 1번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재산세는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에? 취득세는 신, 재산세는 결. 2번 재산세하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은 둘 다 보통 징수하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 납부하니까. 자, 그래서, 아,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지금까지 여름이 됐는데도, 다음 주에 원서 접수인데도 이걸 지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재산세, 종부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누가 신고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요. 네, 그래서 납세 확정 방법 요거 여러분들 해설 요거 설명 다 드렸어요 아까 제가 이미 자 요거 그래서 요 별표시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확정에 관한 거예요. 해설 요거 표를 해설의 표를 4번 문제 해설의 표를 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세금이 어떤 거냐 그 징수의 예를 알아야 되고 신고 납부하는 애들 보통 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어떤 게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인지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불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물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물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돼서 추상적인 납세물과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1번 지문 같은 것은 학자들이 하는 표현이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 납세물은 뭐 하는, 납세물은 뭐라고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단계. 맞습니다. 2번,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물 성립해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3번,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제척기한 7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납세무요, 소멸 사유가 있어요. 먼저 24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니까 납세무 소멸 사유가 나왔는데요. 표에 보세요. 해설 표를 보니까 소멸 사유가 나와 있어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 소멸 사유에 세금 납부로 소멸, 미납부로 소멸 이렇게 구별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소멸 사유만 알면 돼요. 자,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물은 소멸합니다. 충당이요. 충당. 자, 이거 또 소멸 사유인데 이런 거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 다 돈은 받고 내드린다고 그랬죠? 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뭐 공과사는 부모 자식 간에 분명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세 주체, 자, 그 지자체에서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요번에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국세, 지방세 환급금, 환급 절차에서 환급을 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진 만큼, 자,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말뜻만 알면 돼요. 충당은 소멸 사유입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 소멸하고. 부가 취소요. 취소.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도 소급해서 효력이 쫙 없어지니까 부과 취소도 소멸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부과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만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이거 안 정해 놓으면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고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합니다. 나 생각도 안 나는데 지난 작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있고 그 법정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눈 뜨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저긴데 어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100일 이런 거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100일 된 거, 아, 시험 100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88일인가 90 몇일인가? 하여튼 지금 떨어졌는데 카운트다운이. 하여튼 100일 안쪽으로 이제 시험을 남게 된 것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공인중개사 될 날이 점점 가까워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되는 날이 좀 더 가까워오니까 좋아야지. 더 여러분들 축하하고, 제가 저희들이 축하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죠?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접수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험생이 되는 거니까, 원서 접수한 다음부터는 수험생답게 공부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24시간 중에 필수적인 시간 있잖아요. 뭐, 잠자는 시간, 잠은 충분히 자야죠. 잠자는 시간, 아니면 뭐, 주부 수강생 같은 가족을 위해서 밥하는 시간 중에서도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하여튼, 필수적으로 내가 뭘 몰두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잠자거나 그런 시간을 빼놓고는, 일하거나 그런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뭐 청소할 때도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걸 암기했던 걸 떠올려 볼 수도 있고, 하면서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갔어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한 것을.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도 뭘 MP3 들으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청소하면서도 MP3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강의를 뭐 녹음한 걸 뭐 등등.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뭐 틈나는 대로, 하여튼 틈나는 대로 틈만 나면 하나씩 뭐 하나라도 외우고 하나라도 눈에 익혀두고 이렇게 자꾸 하나라도 더 훑어보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종국 교수님이 맨날 벽치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막 하고 그러는데, 막 저 공부했던 거 목차라도 쭉 한 번씩 적어놓은 거 한번 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웃라인 잡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도 한번 떠올려보고 이렇게 맨날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꼭,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라는 게, 예, 공부라는 게 꼭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꼭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준비 다 하고, 이제 남성분들 같으면 담배 한대 피고 준비 다 한 다음에 공부해야지. 이제 제가 꼭 딱 책상 펴놓고 이제부터 공부, 이렇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꼭 그게 안, 책상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들이 있고요. 예. 자, 대부분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뭐 하면서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서 수업 들었던 것들을 연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틈만 나면 좋고, 잠자기 전에도 공부했던 거 떠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부는 언제부터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막판 될수록 이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냐가 중요해요. 시험 막판, 이제 지금 한 두어 달 지금 남은 한 3개월 안쪽 남은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하 이때 공인중개사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나, 저희들은 공부에서 서민인데, 그런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이 공부의 귀족,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머리 좋고 막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어가지고 막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 다를 바 하나도 없는 평범한 저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막 몰아쳐서 막 그 하는 바람에 합격하는 거예요. 밀도 있게. 그래서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들, 합격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양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안 되는 건 버리면서 양을 줄여서 반복하라. 요거 꼭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소멸사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표에서 맨 마지막 거요.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이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소멸사유예요. 자, 어떤 거예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다섯 가지 소멸사유고요. 그 아래다가 아닌 거예요. 소멸사유 아닌 거. 여러분 봅니다. 소멸사유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러면 소멸사유 아닌 거 얘기 한번 보세요. 소멸사유 아닌 거. 납세무 소멸사유가 아닌 거. 소멸사유 아닌 거. 먼저요. 자, 여기를 봅니다. 먼저 어떤 건 소멸사유 아닌 거.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렇게 하겠죠? 다 세금 안 내겠지 뭐. 법인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또 부가권의 철회예요. 부가권의 철회, 부가 철회. 고지서를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그럼 거기서 보냈던 거 철회, 거둬들였다가 주소용없어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보내니까.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그러는데 안 끝나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하는 분은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가 돼요.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소멸사유 아닌 것도 이런 것들도 정리됩니다. 28회 시험 때 지금 그 문제 7번처럼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죠. 독립화 문제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한 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거 3가지 비교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7번부터 풀고 갈게요.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요거 기출문제 28회 때 문제인데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두 번째 니은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아니죠. 니을번 지자체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소멸사유죠. 법정기간 지나면 납세자의 사망이요 소멸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멸사유인 것은 기역, 니은, 니을번 세 개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6번 문제로 가시면요. 자, 우리가 제척기간이라는 게요. 여러분 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걸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제척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게 이제 법에 또 이게 아이고 지었구나. 제척기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척기간이 자, 제척기간을 한번 쭉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요약집이나 기본서에서 다 봤어요. 제척기간을 보시면 여러분요. 제가 쭉 제척기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이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 지방세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 경감받았다. 사기 쳐가지고 지방세 환급 경감받았다. 그러면 요거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보세요.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사기 쳤다 10년입니다. 어떤 수강생들이 저한테, 아, 교수님, 제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요. 뭐, 한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몇 년간 발뻗고 잘 수 없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 치면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또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시. 자,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애 있죠?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 양도세는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요거 사기쳤다 그러면 15년이에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세 7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뭐라고 하면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부신고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일반 국세 무신고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는 무신고 15년입니다. 기간이 달라요. 15년.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유는 기타 일반적으로는 기타는 이게 5년입니다. 5년. 국세도 그렇고 국세도 5년이고 근데 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는 이게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자 제척기간은 저를 봅니다. 10년, 7년, 5년이에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높이로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 근데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 저를 보세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높이로 이렇게 해요. 자, 그대로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번 문제 계속 보십니까?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냥 지방세 무신고니까 몇 년입니까? 10년, 7년, 5년에서 몇 년? 7년입니다. 무신고 7년. 4번 상속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의 제출기한 7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문이 이게 좀 불완전해요. 그냥 상속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의 경우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상속 원인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에 지방세 제적 기간은 몇 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3번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 신고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한다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사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한다거나,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4번은 하여튼 좀 불완전한 지문이지만, 하여튼 그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서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이거. 그냥 무신고가 아니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10년이고. 5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 과징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돌리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요거는 소멸시효, 소멸시효에서 그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그런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봅니다. 올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이, 자 여기 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이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한번 보세요. 지방세와 국세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가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됐는데 한번 봅니다. 5천만 원 있죠? 자, 지방세 소멸시효 5천만 원. 작년에는 금액과 상관없었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 5년이었다가 올해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미만일 때는, 미만이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5년이었어요. 또 올해 금액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금액이 틀려요. 얘는 5억 원, 5억 원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일 때는,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방세가 올해, 작년에는 금액과 상관없다가 올해 금액에 따라 나눠졌다는 거.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이렇게.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2020년 개정세법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25페이지 8번 문제 해설을 한번 보세요.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라는 게 있어요. 중단과 정지도가 있는데,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중단 사유를 보면 민법 총칙에서 배운 거가 비슷한데요. 한번 볼게요. 중단 사유요. 자, 중단 사유 봅니다. 자, 고지한 납부 기간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자, 그래서 납세 고지. 첫 번째 거는 납세 고지예요.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그 고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독촉 동그라미, 납부 최고 동그라미, 교부 청구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해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구,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하는데요. 이 중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중단은 여러분 봅니다. 중단은 이런 거예요. 중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은 예를 들어서 편하게 보세요.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를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중단 사유.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내라 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5년 다시. 이런 식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해요. 중단이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해요.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2년 더 진행하면 5년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자, 그리고 정지 사유도 그냥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분할 납부 기간, 징수의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연부 연락 기간, 뭐 사행의 취소에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등등 무슨 기간 동안에는 정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간만 정지하고 제가 중단 사유하고 비교해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가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무 소멸 사유 중 하나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에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분할납 기간, 납부 기간, 징수 기간, 체납 소멸 유예 기간, 교부 청구, 세금 내라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가 뭔다고요? 중단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연부 연납 기간 정지 사유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이런 것들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조세 불복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성이 없어요. 좀 중요성이 중요한 것들은 오늘 다 했어요. 그래서 총면에서 중요한 내용은 오늘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일단 중요한 거 물납 분할 납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분할 납부 그 처리 기준까지 그 물납 분할 납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산세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 지연 가산세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중요한 거 가장 유력한 거 그 다음에 또 좀 그 다음에 왠지 또 계속 좀 찜찜한 거 기한 신고 수정 신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저 총론에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는 작년에 출제가 됐었지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 자 어떻든가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제가 살짝 그냥 말씀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정시간 없으면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다음 시간에 살짝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취득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공부한 내용이 강의한 내용이 제가 저 이렇게 보충해서 많이 적어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들을 다 강의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러면 두 문제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두 문제 맞히는 거. 오늘 공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두 문제 맞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리고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